여러분들은 어떤 게 정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47만 9천원짜리 에르메스 가죽줄과 그 다음에 14,000원짜리 가죽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MS 가죽줄을 먼저 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색깔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14,000원짜리 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정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이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연결 부위가 여긴 탄탄해요. 근데 여기는 헐렁헐렁하죠? 같이 흔들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에르메스는 흔들리지 않고, 에르메스 아니고 벌써 이렇게 덜렁덜렁 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얘는 라이트 브라운이라 하면 조금 더 브라운에 가까운 색깔이고요. 실밥 자체도 에르메스는 훨씬 더 작고 촘촘하게 조금 사선형으로 꼼꼼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저가형 제품은 실밥도 길이가 더 길고요. 에르메스는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고요. 여기는 글자가 없죠. 가죽의 질감 자체도 이거 저가형은 조금 나쁘진 않은데 에르메스를 만지고 만지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도 뭐 적당한 편이에요. 뒷면을 보겠습니다. 에르메스는 구멍 자체가 이렇게 좁고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가형은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실밥이 확실히 이런 부분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앞면을 보면은 얘는 Made for Apple Watch라는 글씨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나사가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글씨 차이가 많이 나죠. 이쪽은 봤으니까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쪽이에요. 시계 연결 부분이 이쪽은 좀 더 넓고 여기는 붙어있는데 헐렁헐렁하죠. 희마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는 짱짱하게 이 안쪽까지 실밥을 딱 잡아놓으면 이게 안 흔들릴 텐데 이게 실밥이 하나가 더 부족해요. 그래서 더 헐렁거립니다. 길이도 이게 조금 더 긴 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는 디자인이 같은데 에르메스는 이렇게 에르메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또 실밥은 여기까지 다 나와 있고요. 가죽 질감은 에르메스 훨씬 더 고급집니다. 근데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좀 조잡한 실밥이 보이죠?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에르메스는 써져 있습니다. 착용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에르메스를 볼게요. 우선 제가 차고 있던 이 시계줄을 벗겠습니다. 구찌 패스를 적용해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갈색으로 사실 이게 가짜예요. 별로 차이가 없죠? 하나 진짜 에르메스를 한번 차볼게요.
끼워질 때 훨씬 매끄럽게 잘 들어가고요. 가죽의 질감 자체도 다릅니다. 제가 160만원짜리 고가의 에르메스 에디션을 산 이유는 에르메스 전용 페이스가 예뻐서였는데, 에르메스 페이스를 가진 본체를 갖기 위해서는 관심도 없는 비싼 에르메스 가죽줄을 같이 사야만 했습니다. 479,000원짜리 에르메스 시계줄은 예쁘긴 하지만 땀, 물, 오염에 약해 보존할 자신이 없어서 처음 언박싱을 하면서부터 이 시계줄을 팔아버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만 찍고 버클 한 번도 안 끼운 상태 시계줄을 당근마켓에 10만원이나 싸게 올려서 37만원에 팔아버렸습니다. 받은 37만원에서 22만원으로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하고 남은 돈으로 알리에서 시계줄을 플렉스했어요. 초록색, 오렌지색, 에르메스, 가죽 스트랩, 블루, 블랙, 브라운, 솔로 루프, 브라운 블랙 가죽 더블 투어, 악어 가죽, 소 가죽 싱글 투어 들, 브라운 블랙 디플로이먼트 버클 싱글 투어, 그린 크림 스포츠 루프, 레인보 블랙 실버 골드 메탈, 그린 실버 그린 레인보 골드 밀레이즈 루프, 블루 브라운 블랙 가죽 루프, 화이트 그린 스포츠 밴드까지. 에르메스 에디션을 162만원 주고 샀는데 에르메스 트랩으로 37만원을 벌고 그 돈으로 애플케어 플러스 23만원을 넣고 스트랩 32종 16만원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4만원에 저는 에르메스 에디션 풀탭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트랩 32종이 오는 대로 비교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